3단공법으로 무장한 소리 없는 전쟁터. 머나먼 해외 건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계가 앉은 모습을 보니까 보람을 느끼고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해서 이제 나온 요 디스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테러의 위험 속에서도 새로운 건설 신화를 탄생시키기 위해 피땀 흘리고 있는 우리 건설인들. 자연을 상대로 해서 전 세계를 녹일 수 있는 게 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기를 바라요. 대한민국 해외 건설 50년,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서양의 문명이 공존하는 터키 이스탄불.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로 1시간, 차로 9시간 거리에 이즈미르가 있습니다. 이즈미르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위대한 서사 시인 호메로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적지 에페소스에 가보면 당시 원형극장이나 도서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규모만 봐도 당시 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미르 근교 알리가에 터키에서 가장 큰 정유 플랜트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4조 3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종합 설계 시공 프로젝트로 우리 건설 회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러에 대한 경계 태세가 강화되면서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직원들도 각종 보안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케이. No problem. 이 건설 회사의 경우 지난해 신입사원 50여 명을 모두 해외 현장에 배치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곳 터키 현장에는 두 명의 여자 신입사원들이 배치됐습니다. 오늘 신입사원 민주 씨는 아침 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And tools left on edges or scaffolds may fall on someone. And use and store safely. Thank you. Thank you, Mr. Now I would like to request Ms. Marvin. 뭐 말 더듬고 이런 건 당연히 있었는데 느낌은 제가 하는 거를 이제 경청하려는 게 보여서 되게 좋았고 이분들이 실제 작업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많을 텐데 그걸 잘 기억해서 계속 그 100만 시간 달성한 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목 엔지니어 최민주 씨. 입사하자마자 이곳 현장에 와서 현지 근로자들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율을 맡고 있습니다. From here, right? 야, 그럼 이거 저거 백필 안 했어 그러면? 오늘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내일 마무리 짓도록. 최민주 씨, 너 어제 서브컨트랙터한테 인폼 안 했어? 지시했는데 오늘 오전 중에 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안 돼 있어서요. 아니 사람 안 되면 안 된다고 바로 아침에 보고를 해야지. 그럼 아침에 현장을 돌면서 그걸 확인을 했어야지. 확인을 해주란 말이야. 민재가 같이 챙겨서. 네. 종주 너도 동기라고 너도 가만히 있으면 너도 같이 챙겨야지. 알겠습니다. 저 CCR 타워라는 저 이제 그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기계가 저 사이로 꽂히게 됩니다. 그 장비가 워낙에 무게가 많이 나가요. 한 160톤 정도가 나가요. 길이도 한 60m 정도가 되고. 그러면 그 장비가 저 뒤에 있는 길을 타고 요 가운데 길을 타고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제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마무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또 한 명의 여자 신입사원 권희진 씨. 거친 건설 현장에 앙증맞은 소품들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주인공입니다.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약간 막상 또 눈앞에 닥치니까 좀 덤덤하더라고요. 그냥 아, 나 그냥 가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여사원이고 하다 보니까 좀 동남아 현장 중심으로 배치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동이랑 유럽 사이로 생각되는 그런 터키 발령 받으니까 되게 의외였어요. 우선 친구들은 좋겠다라는 반응 되게 많았고요. 부모님은 아무래도 안전적인 부분 생각해서 IS 얘기를 당연히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 이탈리아 회사들과 함께 조인트 벤처로 진행 중인데요. 내일 핵심 기기 CCR 리액터 설치를 앞두고 모두 긴장한 모습입니다. Tomorrow is very important event date. 기기가 잘못되면은 다시 만들어 오려면은 또 1, 2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기 설치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요소가 있어요. 힘든 회의를 마치고 먹는 점심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매콤한 우리 음식들이 많죠? 해외에서 이 정도면 음식이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포가 식당을 운영해서 가능한 일이랍니다. 한국에서 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와이프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데. 회요, 회. 생선회. 여긴 돼지고기가 없으니까. 예. 보쌈이 가장 먹고 싶습니다. 제가 족발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족발이 좀 먹고 싶어요. 터키 플랜트 현장의 홍이점, 두 여사원의 숙소를 구경해 볼까요? 냉장고도 보여드릴까요? 다 한국에 휴가 때 갖고 온 반찬들이에요. 이런 즉석 요리도 다 있고요. 유통기한 순서대로 올려놨어요. 최민주사원 요리를 잘해서 되게 잘 알려줘요. 제 어시스턴트, 제가 셰프로 있고. 이곳에 와서 느낀 게 많았다는 민주 씨. 일하다 보면 실제 인도에서 터키까지 와서 용접하는 그런 용접공들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전 세대 아버지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여기 직접 와서 저희는 이제 좀 다른 상황으로 와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테러만 있었다면 너부터 생각나지. 터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테러해도 너부터 생각나지. 아무튼 돌아다니지 말고 딱 붙어있어. 알았어? 터키 현지 직원이 결혼 후 집들이로 신입사원들을 초대했습니다. Thank you, nice to meet you. Welcome, Jason. Hello, Minju. Thank you. Only the present. There is gift for you. Thank you so much. 울루소이는 민주 씨 옆자리에서 일하는 터키 현지 직원인데요. 몇 달 전 결혼해 신접살림을 꾸렸습니다. 처음 민주 씨와 함께 일하게 됐을 땐 낯설고 이해 안 되는 게 많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This in summertime in fresh breeze that she's doing really good. She has so many passions on this work and she's willing to do this construction. We are working together maybe 6 months. And during that time, she's doing really good. 친부와 장모님이 터키식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주었습니다. Another dolma. Another dolma.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Was it in Korean?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와. Thank you. 네, 맛있는 것 같아요. 터키 국가 수프도. 건배?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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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석유 플랜트 현장의 핵심 설비인 CCR 리액터를 설치하는 날입니다.
CCR 리액터는 석유를 정제해주는 설비로 무게가 자그마치 120톤, 길이가 62m로 아파트 22층 높이와 비슷합니다. 운반이나 설치 중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프로젝트의 타격이 커서 다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 바로 CCR 리액터를 들어 올리는 순간인데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위험해서 바로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려요. 천천히, 천천히 도착해서 똑바로 세우는 데만 6시간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CCR 리액터 설치는 저녁 나절이 돼서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CCR 스트럭처를 완공하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세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목팀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계가 앉은 모습을 보니까 보람을 느끼고요. 이렇게 잘 쓰니까 좀 이제 마음이 놓이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일도 다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해외 건설 현장을 이끌어갈 젊은 일꾼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까요? 저희가 강한 그 인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해외 건설 인력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통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력, 또 하나는 첨단 기술과 융합해서 종합기술로서의 건설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건설 현장과 연계한 인턴 과정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해외 건설 인력 확대를 위한 대학 정규 과정을 도입하는 등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3월 초 개교한 해외 건설 전문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은 물론 영어와 제2외국어까지 가르쳐 졸업 즉시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파견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100% 취직 보장에 근무하다가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다는 말에 지원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전 평소에 기계를 좋아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쪽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견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멋지시고 흥미로우신 거예요. 꿈을 펼치고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아들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든가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또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해외 건설 사람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로 커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무원들과 우리나라 건설 관계자들이 함께 수업하는 대학원도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발표합니다. 외국에서 온 공무원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외국의 발주 현황이라든가 또 그리고 발주 방식들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함께 개발하는 하면서 외국의 건설 현장도 익히고 건설 관행도 익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설 기술을 배우는 건 물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So there we get to interact and share cultural experiences, different cross-cultural experiences. So we develop a skill, a different skill from anybody who'd go to a class that is purely English or purely Korean. So we mingle with peopl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해외 프로젝트 생기면 윗사람이나 경험, 회사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실패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공무원이나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서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들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작은 나라 카타르.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만한 초호화 건물들을 부지런히 짓고 있습니다. 높이가 자그마치 238m인 횃불 모양의 도하 타워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슬람 예술 박물관은 히잡을 쓴 여인을 형상화한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합니다. 요즘 세계 건축 트렌드는 비정형 건축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녀가 춤추는 모습을 형상화한 프라하의 춤추는 집. 21세기 피사의 사탑이라 불리는 싱가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그리고 우리나라 송도의 트라이볼 등이 유명합니다. 지금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는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 공사가 한창인데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 장 누벨이 디자인한 것으로 사막의 장미를 형상화한 고난도 공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추세가 디자인 추세가 그 비선형 구조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비선형 구조물을 2D로는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3D로 이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시공할 때도 3D 빔에서 그 각 그 지점별의 그 코디네이션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이제 시공을 하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그 수직 수평된 그런 구조물에 비해서 노력이 뭐 4배, 5배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전 국민이 함께하던 그 국민체조죠? 먼 이국 땅에서 외국인들과 같이 국민체조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막의 장미를 형상화하는 데 들어가는 패널만 7만 4천여 장. 모두 곡선이다 보니 기준점을 잡기 어려워 꽃잎 하나를 완성하는 데만 몇 달씩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간 요거 하는데 한 4개월 이상 소요될 정도로 아주 무지하게 지금 힘들었던 그 아주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해서 이제 나온 요 디스크가 처음 했던 그 지붕입니다. 패널은 일반 콘크리트 5배 정도의 강도를 지닌 특수 콘크리트로 제작됐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가 400kg을 넘을 정도로 무겁다 보니 시공할 때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과연 이 건물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에 사로잡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거기 돌려봐. 이렇게 돌려봐. 안으로 밀려 들어갔네. 요 판넬 좀 지워봐, 이거. 야, 이거 골 때리네, 이거. 방수까지도 열어봐봐. 아, 그게 또 서포트가 있구나, 밑에. 그걸 놓쳤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패널 밑에 깔아야 할 서포터가 누락된 건데요. 3D 설계 도면을 사진 찍어 부랴부랴 현장으로 향하는 송희근 과장. 해외 건설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지만 이럴 땐 그도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브라지반, how many mm to be adjusted? 30mm. 이 과장님, 저거 드러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정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드러내서 네. 저희가 조정을 봐야 돼요. 언뜻 보기에도 아찔한 높이.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모두 긴장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직접 손으로 들어야 한다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경사도가 되게 심하고 지금 그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다시 다 매뉴얼로 지금 그 빔을 다시 해체하고 수정 작업하고 다시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자수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듯 패널 하나하나 수많은 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벌써 5년째 이곳 현장에서 패널 작업을 하고 있는 송희근 과장. 조금이라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늘 꼼꼼히 메모를 합니다. 여기 이제 15번째고요. 여기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11년부터 이제 쭉 작성해 놓은 노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거가 이게 제일 첫 번째 거 2012년 1월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 나간 거죠. 쌓여가는 수첩만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느낄 때는 아빠 갈 때마다 이제 뭐 이동할 때마다 안아달라는 거예요. 업어달라 그러고 안아달라 그러고 뭘 해도 안아달라 그러고 업어달라 그러고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저쪽을 대게. 아 애들 얘기 나오면 막 애가 이제 그 유원지나 그렇게 다니면 아빠들이 항상 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이제 오면은 안아달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제 잘 때도 이제 뭐 와이프랑 같이 못 자고 항상 애들이 그 14일 동안만이라도 같이 자자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자고 아니면 둘째 놈은 여기 저 위에 올라타서 자거든요. 그럼 그 놈이 이제 다시 내려놔놓고 이제 또 자고 네, 이런. 방 안에 아이들 사진을 놓으면 자꾸만 더 보고 싶어져서 일부러 바깥 냉장고에 사진을 붙여놓고 지낸답니다. 휴가를 다녀오면 다녀와서 한 일주일이나 한 10일 정도까지는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들고요. 뭐 애들이 이제 자꾸 뭐 아른거리기도 하고 많이 보고 싶고 조금 저희 속된 말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된장기가 이제 빠진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가 제일 힘들고 대신 이제 그런 멍한 상태로 있으면 또 뭐 현장에서 뭐 이래저래 뭐 또 일이 많이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또 그때 이제 또 정신이 번쩍 들고 또 그렇게 이제 적응하는 편입니다. 수많은 난관을 딛고 낯선 땅에서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가며 어렵게 일궈낸 사막의 장미. 이 카타르 국립박물관이 완공되면 세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This really very beautiful, iconic building, which I think was this will be one of the most iconic buildings in the world, not only in the region, because of the shape, because of the design,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And this is not an easy project. This is really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jects to construct. 이곳은 남미 브라질 북동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 포탈레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건설 회사가 단일 제철 플랜트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제철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종합 제철 일괄 수주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건설만 나가는 게 아니고 기계, 금속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나가잖아요. 그렇게 패키지로 나가는 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 모델이 되죠. 그러면 엄청난 경제 효과가 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그러겠죠.
제철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흔히 용광로라고 부르는 고로입니다. 높이가 103m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 이게 고로입니다, 고로. 네. 이 안에 뜨거운 바람을 넣어줘서 안에 있는 원료를 녹여주면 거기에 지금 밑에 보이시는 탄소를 통해서 생물을 잡게 됩니다. 내부의 온도는 약 1500도에서 2000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블록 공법으로 고로를 만드는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블록 공법은 작은 조각들을 크게 만들어 지상에서 사전 조립하는 공법으로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고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블록 공법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지상 조립할 때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로에는 상당히 많은 냉각 자켓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이 몇 밀리라도 벗어나면 나중에 조립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기술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주변은 냉각을 위해 수많은 배수로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수로 설치가 모두 끝나고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배관 드레인되는 물 탁도를 보니까 좀 많이 이물질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회의했듯이 약 48시간 정도는 더 이대로 계속 플러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지켜보자고.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치안인데요. 먹는 약도 구하기 힘들어 금고에 꽁꽁 숨겨놓고 먹어야 할 정도랍니다. 국내에서 가지고 온 비상약하고 그냥 뭐 영양제입니다. 일단은 여기가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분실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 여기에서는 이 제가 원하는 약을 쉽게 살 수가 없거든요.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한국에 두고 온 백승호 과장. 벌써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죠. 예. 뭐 제가 안 입고 그냥 근무복만 입고 뭐 옷 사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뭐 기분이 좋아요. 예. 애들이 잘 크고 그다음에 뭐 좋은 학원 다니고 왜 저는 못했으니까요. 제가 못한 거는 애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작진이 한국에서 가족들한테 받은 소포를 전달해 줬습니다. 아 사랑하는 내 뚱이에게 아, 여보야 놀랬지. 아침 저녁으로 항상 영상 통화해도 그립고 보고 싶고 생각하면 눈물 나고 우리 곧 만날 테니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열심히 살자 그리고 만나자 화이팅.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남편. 와이프에게 처음 받아보는 편지 같아요. 한 번도 안 해줬는데. 많이 보고 싶어요. 오늘은 여보세요? 중요한 설치와 시운전이 있는 날입니다. 로우로 기동합니다. 고로에 원료를 뿌려주는 선회 슈트 마지막 부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손조심하세요. 이젠 가장 긴장되는 시험 운전 시간입니다. 떨리죠. 아무래도 네? 처음 테스트를 시작하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잘 돼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험 운전을 지켜봅니다.
이게 달 것 같은데 안 다네요. 아, 다 빠졌네. 박수 한번 치고 가자. 야. 와, 박수 한번 치고. 아, 이거. 아, 수고하셨습니다. 상황이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네. 미국의 백텔이나 영국의 에이맥과 같은 회사들은 기획이나 프로젝트 관리와 같은 초기 단계에 적은 인력을 투입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시공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아서 부가가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기획이나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텀트 시장 진출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건설 기술을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슈퍼콘크리트입니다.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초고성능을 지녀 유동성이 좋으면서도 견고해 수명이 200년이나 됩니다. 강도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5배나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콘크리트로 만든 세계 최초 사장교 형식의 보도교입니다. 저희 연구진은 2009년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집약해서 테스트베드를 건설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보도용 슈퍼콘크리트 사장교입니다. 이 교량은 비록 규모는 좀 작지만 콘크리트 사장교에 필요한 모든 핵심 요소 기술을 적용한 그런 사장교입니다. 이 사장교 가운데의 바닥 두께는 불과 7cm입니다. 사실 4cm만으로도 트럭을 통행하실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지만 진동이나 처짐을 고려하여서 7cm로 조금 높게 설계한 것입니다. 슈퍼콘크리트는 미얀마로 수출돼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 건설에 사용됐고요. 지난해에는 미국 아이오와주 노후 교량을 교체하는 데 사용돼 미국 교량 사업에 우리나라가 진출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의 기술이면서 현재의 기술입니다. 콘크리트 시설물이 전 세계에서 거의 80% 이상입니다. 가장 범용 재료입니다. 굉장히 경쟁력 있다. 다리 공사만 하더라도요, 사장교가 지금 한 향후 10년간 한 100조 원 정도 해외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대중교통은 매연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인데요. 얼마 전 세계 대중교통협회 회원들이 우리의 앞선 트램 제작 기술을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전용기선 설치를 위한 우선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 없고요.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 비용도 지하철의 8분의 1, 고가 경전철의 3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접목시켜 1회 충전으로 30km 이상 주행 가능한 트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With the same dimension, but the capacity is increased. 이는 선진국을 능가하는 배터리 성능으로 2013년 다보스 포럼 세계 10대 유망 기술로 선정됐습니다. We are all also very pleased to see innovation coming from this country with wireless tram battery technologies to continue to make the story of this wonderful transport of tram being successful in the future. Because I think you have been very successful developing this kind of new technology in a relatively short of time. When I was riding on the tram, I felt that it was pretty comfortable. 우리나라 기술력이 지닌 강점을 잘 접목시킨 사례입니다. 일단 수출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터키를 제외하고도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이제 전력 공급이나 이런 불안정한 뭐 온두라스, 베트남, 그다음에 그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와서 그 시행청 사람들 여기를 방문한 적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서 도입을 스타팅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우리 기술로 만든 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터키 안탈리아와 이즈미르에서는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만든 트램을 젖히고 우리 트램을 채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즈미르에서 운행될 트램 제작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야샘! 야샘! 터키 정부라든지 터키 이제 고객청의 인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탈리아 트램이라는 이즈미르 트램을 지금 수주를 해서 한 50% 정도 저희가 저희 전역에 이스탄불, 앙카라, 시리아 저쪽 국경 쪽 터키 전역에 저희 지금 철도 차량들이 터키 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지금 편안함과 안락함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30km까지 갈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트램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터키 이즈미르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인데요. 트램이 도입될 경우 대기 오염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 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시아가 만나는 이곳 터키를 성공적으로 해서 저희가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시장에 문을 여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력으로 세계의 길을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그동안 해외 건설 시장에서 감리 분야 진출은 힘들었는데요. 대한민국 철도는 2015년 방글라데시 철도 감리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인도 메트로 감리 수주에도 성공. 철도 관련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그 고속철도를 건설 개통한 국가입니다. 특히 열차를 자체 제작하는 능력에서는 세계 4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2005년 중국 수투선 고속철도 시험선 감리 자문 용역을 최초로 수주한 이후 그 여세를 몰아 현재까지 총 16개국 48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네팔, 인도네시아 등 세계 16개국에 진출, 그동안 811억 원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국이 세계 제일 잘하는 기술들하고 건설이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IT나 디지털 기술하고 연계해서 이 분야는 예를 들면 지능형 교통망이랄지 또 유비쿼터스 도시 운영 시스템이랄지 또 무슨 하천 종합수계 관리 체제랄지 이런 것들은 세계 톱레벨로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건설 기술에다가 IT 기술을 접목한 것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해마다 도시 절반이 물에 잠길 정도로 홍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바로 이 자카르타에 우리나라의 앞선 통합 물관리 시스템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I'm impressed and what you call it, appreciated with this project. In order to improve our water resources management, so we can get more useful and more easy for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infrastructure. 이런 통합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스마트한 물관리를 통해서 경제적 손실도 줄이고 인명피해도 방지할 뿐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후속적으로 댐이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고 또 후속적인 물관리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건설이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 바로 신도시 건설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스 신도시 건설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신도시 건설은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 재반시설 전체를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앞으로 주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많은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신도시는 자기들과 상황이 맞지 않아요. 한국의 신도시 모델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된다면 향후 한국의 신도시 수출 사업에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참여를 요청하는 일이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터키 이스탄불. 이곳에서 우리나라 해외 건설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놓인 보스포루스 해협을 바다 밑으로 가로지르는 해저 터널을 우리 손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물살이 세고 해저 지형이 물은 퇴적층이어서 공사하기 힘든 지역인데요. 이런 보스포루스 해협을 관통하는 세계 최초 복층 해저 터널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 발굴에서 건설 후 운영까지 맡은 토털 솔루션 방식으로 해외 건설의 수익률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심 110m 바다로서 높은 수압을 받는 상태에서 집안은 모래, 자갈 점토가 뒤섞인 물은 충적층입니다. 그래서 난공사인 것을 우리가 건설을 했다 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또한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 발굴에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떠맡는 BOT 방식으로 수주했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공사 수익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 측면에서도 가히 한금알을 낳는 그런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해저 터널은 아파트 5층 목표와 맞먹는 직경 13.7m의 세계 최대 터널 굴착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TBM이라 불리는 이 터널 굴착 장비만 길이 120m, 무게 3,300톤에 달합니다. TBM 공법은 커터 헤드로 암반을 굴착하는 동시에 세그먼트를 터널 내벽에 끼워 넣는 첨단 공법인데요. 터널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시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해저 터널은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ITA 어워즈에서 지난해 올해 최고의 터널로 선정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그 유라시아 터널의 최저점인 그 해수면하 106m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영광을 얻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뻘을 포함한 그 바닷물이 그 터널 내로 유입되어 12일간을 그걸 막는데 그 사투를 벌인 것이 가장 크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는 그런 난관들이 우리가 그 이 해저 터널에 대해서 더 많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더 마련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터널에는 강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연약 지반이 통과하는 구간에 내진 설비까지 갖췄습니다. 진도 공여 7.5의 강진이 발생하더라도 이 플렉서블 조인트로 인해서 충분히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 시설은 각각 아시아 사이드 하나, 유럽 사이드에 하나,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두 개의 사이딩 조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저 터널 부분은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는 부분 공사가 한창입니다. After that, we will use chair bus. Yeah. What time we will capture this place? Almost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모두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TBM 터널과 나텀 터널을 연결하고 있는 박스 구조물 중에 지금 철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두고 온 김대용 과장. 아, 강민아 아빠야. 뭐 하고 있었어? 네. 뭐 하고 있었어? 강민이랑 놀고 싶어요. 아, 그래? 아빠 가면 강민이랑 규민이랑 하고 싶은 거 아빠랑 같이 하자. 알겠지? 네. 사랑해. 사랑해요. 특히나 주말에 날씨 좋을 때 보면은 제 방이랑 지금 베란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 어린이들이 축구를 여기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참 많이 생각이 나죠. 터키에서 2년, 인도에서 4년 해외 건설 현장을 돌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이 훌쩍 자라고 말았습니다. 좀 살았어? 4개월 만에 잠시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새 아이들 바둑 실력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차피 살아도 있었잖아. 어차피 여기다 봤자 한 집도 뭐 무슨 소리야. 정국이 좋을 수 있어? 솔직히 저는 잘 못 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구를 응원하든 한 사람을 응원해줍니다. 야 왔다 가자. 집에 오면 그동안 아이들이 아빠랑 하고 싶어 했던 걸 해주려 노력합니다. 아빠는 뭐 놀러가? 빨리 놀아.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걸까요? 이야.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좀 어떻게든 그 2주 동안 최대한 놀아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민아,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또 금방 올 거야. 네, 오늘 아침에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터키 사람들은 15일만 기다리면 아빠를 만날 수 있는데 왜 우리 가족은 100일을 기다려 아빠를 만날 수 있냐고. 우리 아빠, 아빠 말씀드리면 좋으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규빈이도 알았지? 규빈이 엄마 말씀을 들을 수 있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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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빠 간다. 아빠가 왜 떠나야 하는지 아이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이런 아빠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또 하나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요. 해외 건설 50년, 낯선 이국 땅에서 흙먼지 마시며 세계가 놀랄 만한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 이제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며 다가올 미래 더 힘찬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설 신화,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